돌아보면서 조금의 희생도 안 하려고 합니다. 그러나 근래 와서 특별히 올해 들어와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애국 국민들을 중심하여 이제 드디어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세가 나타났습니다. 이게 희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지금도 코로나 뒷받침에도 혼자 가면 그 안에 계신 것은 희생의 전쟁의 순간이 손에 댄 것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의 희생의 이 결단 앞에 모든 원수들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. 자, 이제 전쟁적인 저의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,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다 이루신다면 나는 여러분 앞에 화두 자산을 해도 나는 부족하며 그만큼 나는 여러분의 이와 같은 신념으로 호소하는데 네 가지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첫째, 대한민국,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미 여러분 손에 받은 이 자유일보, 이것을 천만 명의 구독자를 우리가 만들고 합니다.